안녕하세요. 생생어치 플러스 리포터 민지선입니다. 아우, 제가 이렇게 여름휴가를 황송하게 보내고 일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열심히 할게요, 피디님. 오늘 뭐예요? 오늘은 청각을 채취하러 가볼 건데요. 청각이요? 네, 청각 들어보셨어요? 청각? 뚜뚜뚜. 왼쪽이요? 어, 저기. 뚜뚜뚜뚜. 여보요? 아, 그게 아니죠. 아, 알죠, 청각. 에, 그래도 내가 수업일 한 게 얼마큼인데. 청각 그 해조류 있잖아요, 이렇게 사슴뿔처럼 생긴 거.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그거 다 찾아보고 왔죠. 안 돼. 어떻게 해요? 갈까요, 이제? 네, 빨리 가보시죠. 가볼까요, 빨리? 따라오세요. 오늘의 주인공 청각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이곳. 바로 청정해역이라 불리는 전남 완도입니다. 네, 선장님, 제가 오면서 청각이 어떤 건지는 이제 찾아보고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뭐 전복이나 김 정도만, 미역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완도에서 청각이 유명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갈피라 해가지고 네네네. 바다를 정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고기들이 산란하는 이 풀이 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달리 말하면 사토로 돼 있어서 네. 향이 더 좋아요, 딴 지역에 비해서. 아, 대장님, 근데 이 청각은 뭔가 이렇게 뿌리나요? 씨앗 막 이런 거를? 아니, 청각은 그 로프를 설치해 놓으면, 수심에 맞게 설치해 놓으면은 네. 화자가 와서 자연적으로 붙어가지고 1년 동안 크면은 10개월 후에 체멸을 해요. 아, 10개월이면은 다 자라는 거예요, 이제? 네. 어떻게 채취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네. 직접 이장님 지금 하고 계실게. 아, 직접 봐야. 네, 직접 가보시게요. 네, 그렇죠. 예.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어촌계장님 배를 타고 곧장 청각 작업장으로 가봤는데요. 새벽부터 작업 중이신 우리 어업인들, 귀한 자식 같은 청각 채취로 엄청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아, 튀기네요. 아, 짠. 아, 이거 반찬물이에요? 바닷물로 시원하게 목욕 중인 청각. 오물조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바다의 녹용이라 불리는 청각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져가서 말리면 안 돼요? 안 돼. 여기가 지렸고 부모님이 많이 좋았어. 아, 그러면 이 청각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네. 여기 물질 잡을 때 이게 넣으면 물질 안 지워지고 오랫동안 놔둬도 맛이 제맛 가지고 있고 향이 좋아. 향이. 향이요? 제가 맡아볼까요? 네. 바다 냄새. 바다 냄새. 이물질들이 깨끗하게 제거된 청각은 차곡차곡 쌓은 후 육지로 옮겨야 하는데요. 이게 오늘 수확한 청각의 양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물기를 잔뜩 머금은 청각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크레인 도움이 필수죠. 근데 요거 이제 어디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조장으로 가야 돼요. 건조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건조해요? 이렇게 뭐. 딱 건조장에 아, 이렇게 깔아놔요. 깔아놔요? 그러면 저도 가서 아까 조금 도와드렸는데 말리는 것도 조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면 좋죠. 여기는 인성이 아, 넓어가지고. 모자라죠, 뭐. 대부분이 도와주면 좋죠. 아, 내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예, 그러면 좋죠. 하실까요? 네. 네. 이곳이 완도 청각을 만드는 건조장입니다. 자연 해풍으로 말리기 때문에 맛이 좋고 향도 진하다고 하네요. 옮겨볼까, 일단? 네. 어휴, 어, 뒤에 무겁다. 예.
머리카락 같지 않아요? 머리카락? 어때요? 꼭 널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려서? 수분이 많이 갖고 안 말리면 딱 이래갖고 뜨거우면 아... 그쵸 그러네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말려야 1년 내 놔두고 먹고 아... 아, 저... 아니, 손질 잘하시고 생생 다니면서 처음 칭찬받은 것 같은데 일하면 일단 많이 죽었죠 어? 아 정말요? 그럼 그렇게 들으셨죠? 칭찬해 주시는 거? 이렇게 좀 휴가를 갔다 왔어도 이 실력으로 어디 가겠어요? 그죠? 일꾼 내가 처음엔 좀 어설플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주 일꾼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뿌듯하네요 이장님의 극찬에 힘입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저.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청각 작업이 어느새 마무리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찢어져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우리 완도 청정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 청각. 청각. 네, 제가 많이 맛있다고 많이 예. 홍보할게요. 서울 가서. 예. 그렇죠. 네. 많이 많이 홍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많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네. 네, 와, 선물. 바다의 영양덩어리 청각의 화려한 변신. 참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청정바다 완도에서 찾은 귀한 보물, 청각. 자연이 키우고 어업인들이 땀으로 일군 청각으로 입맛과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경험해보세요.